마이크. 오늘 특별한 분을 오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연주도 할까 합니다. 아,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스타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우리 가락동의 부동산 총각을 오늘 모셨습니다. 미소 부동산의 대표 이명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저 지금 앞에 돌아가는 거 보이죠? 예, 예. 오늘은 지금 저작권 없습니다. 예. 지금 오늘 물이 들어왔고요. 예. 지금 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 우선 예, 한 잔 주세요. 네. 앉아 계세요. 예. 앉아 계세요. 예. 오늘 멋진 예, 티를 예, 지금 제작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방역 준수를 하고 마신 티라서 짜는 못합니다. 예. 여기 짜는 여기 있습니다. 가림막 있어. 가림막에서. 예. 가림막 있어. 자, 잘 마시겠습니다. 예. 아 오늘 기꺼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유튜브 한 지가 2주째가 되어가고 라방을 지금 한 3회 정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총각 같이 연주도 하고 이랬는데 저기 전공을 하시는지 안 하셨는지. 아 일단 음악을 전공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고 이제 교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몇 번 연주하는 모습이 올라왔었는데 댓글들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전공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교수님 한 1년 정도 됐나요 제가? 아, 예 우리 같이 연주한 지가 한 10개월. 예 여기서 드럼스틱은 처음 잡아봤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아 그럼 원래 그러면은 그기 전공 부동산 경제나 뭐 부동산 아, 쪽입니까? 부동산 학과입니까? 아니요 원래 전공 이제 공대 공업 쪽이에요. 아 대학은 나오셨어요? 예, 대학 나왔죠. 아 네, 4년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전공하고 이야기하면 외국에서 자란 사람 같아가지고 예 외국에서 자란 사람 같아가지고 휠이 그래서 어디 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여기민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나 그런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총각은 어떤 분들은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고 예,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을 개업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랍니다. 그럼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뭐 음악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도 근원한 피아노도 한 번도 안 배워봤기 때문에 예. 아예 그냥 완전히 백지인 상태에서 교수님한테 걸음악부터 배운 거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더 이상 하면 제 자랑이 나올 것 같아서 교수님이 가장 네. 잘 가르치셨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저만의 어떤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지금 연주하고 있는 재즈 키즈 예, 그 메소드로 우리 미소 부동산 대표 이명현 씨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기존에 TV에서 네. 봐왔던 방법 등 제가 생각했던 음악의 가르침과는 너무 네, 너무 달랐죠. 네. 신기했어요. 지금 4분의 4박자하고 3박자 이제 구분하십니까? 똑같은 몇 번 정도 들으면 이제 이게 뭐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지. 이거 몇 박자입니까? 4분의 4박자. 우와! 발전했네 발전했어. 박보는 못 봐야지 이게. 예, 이게 4분의 3박자죠. 아, 3박자. 네, 3박자 계통인데 이게 4분의 4박자에 들어가면은 예. 8분의 12박자 필이 돼요. 어. 1 e n 2 e n 3 e n 4 e n 끊고 1 e n 이것이 바로 블루스 음악의 기초인데 다 연주는 하셨잖아요. 칠 줄은 아는데 예. 이론적인 게 그게 없어서 그렇지. 예,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전공자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야, 그럼 저분이 이거 타고나셨나? 천재인가? 집안에 어떻게 좀 리듬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머니나 조부모님이나 아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풍물놀이로는 굉장히 좀 유명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뭐 방송에 나오는 이런 분들은 아닌데 네. 그 동네에서는 꽤 유명했던 풍물꾼이라고 제가 들었긴 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부동산 총각을 이제 알게 된 게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1년 전에 그 뭐 방 하나를 뭐 얻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인연을 맺어가지고 했더니만 자기가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뭘 하나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 이 가락동에서 일대에서 예, 유튜브도 하시고
그 아주 그 지금 우리가 과거의 이 복덕방, 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날라다닙니다. 최신의 아이템과 최신의 어떤 홍보력과, 예, 최신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뭐 온갖 그 운송력, 예, 차도 두 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로동에서 뭐 미소 부동산 하면 진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다가, 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럼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산업 경영이라고 해서요. 네. 현재 이제 제가 그 과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강력한 과는 아니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이제 기업 총수들이나 CEO들이 그 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유명해지기도 하고 인기도 있었는데, 네, 산업 경영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산업의 일반적인 경영을 포함시킨 거죠. 모든 물류 관리부터 시스템부터 혹은 인적부터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얇게 넓게 배우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총괄을 만났을 때 저는 사실 여러 부류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부동산 총괄은 이 경제관념 그리고 금융 이런 쪽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동산 총괄은 조금 보여주려다가 조금 아르켜주려다가 싹 닫아버려요. 아직도 밀당중입니다. 네, 굉장히 밀당중이고. 그러면 최근에 가장 핫한 주식 세계. 아, 예. 예, 영끌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그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죠. 예. 용어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영끌. 뭡니까? 워라벨은 뭐죠?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해서. 그렇죠. 예, 삶과 이제 일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 이런 뜻이에요. 예, 나는 이런 말들이 이런 신조어들이 다 우리가 만든 그 이니셜. 예. 한국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 영어에서 왔더군요. 예, 맞아요. 다 영어. 욜로는 뭐죠? 욜로 아십니까? 예. You only live once. 이제 예. 너는 한 번의 생만 있으니까 뭐 이게 즐겨라는 뜻도 되고 누군가에게는 더 열심히 살아라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저는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로 앞에 예. Y, 예. U, yeah. Only, Live, Once. 예. 삶은 한 번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열로주기 한때 오바마의 선거전이라든가 뭐 이럴 때 한창 화제로 됐던 건데 최근에 들어서 Fire족이라고 FIRE. 그건 제가 예, 예. 방송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예, 예. Financial Independence. 예. 예. Retire Early. 그렇죠. 혹시 FIRE 쪽에서는, 그럼 욜로, 본인은 욜로족이라고 생각합니까? FIRE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부동산 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부동산 총각입니다.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 없고. 예. 저는 이제 전형적인 자영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벌어야지 내일 살 수 있는. 예. 연봉이나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죠. 저는 항상 네. 일한 만큼 더 벌리고 안 한 만큼 못 버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욜로 내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있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욜로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예, 예. 파이어는요? 확실히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경제 금융으로는 네. 동갑내기 그냥 일반 직장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아, 예. 저도 좀 배우려고 해요. 살짝 보여줬다가 닫아버리시고 살짝 보였다가 다가고 되시고 그 주식 이야기 조금만 한번 해보죠. 네, 우리 뭐 말만 하면 전 재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솔직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제가 농담으로 제 나이에 전 재산 연끌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연끌은 뭡니까? 그러면 최근 진짜 30, 40대들이 연끌합니까? 영혼을 끌어다가 모든 돈을 부동산을 사고 또 주식에 넣고 막 이럽니까 진짜? 그러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목적이 다른 거.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중요한 건 내 집이잖아요. 살 곳이 의식주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게 되고 나서 내가 주식에 남은 돈을 쓰든 연끌을 하든 저는 일단 의식주부터 해결되고 연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 총각 새롭게 보이는데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 부동산 총각을 초대하고 자꾸 물어요. 오늘 콘티나 있냐고 뭘 질문하실 거냐길래 안 가르쳐 준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아, 부동산 총각, 아, 멋진 총각입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곡을 하나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이 클래식컬 음악이 좋아가지고 혹시 베토벤이라고 아십니까? 예, 공대생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베토벤에서 알고 있습니다. 베토벤 아십니까? 예. 모차르트는 아시죠? 아예 그럼요. 그럼 베토벤 나이가 많아요? 모차르트 나이가 많아요? 베토벤이 더 많이 나이 많죠. 땡! 모차르트가 나이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충분히 없어요. 200년 전에 사람들인데 200년도 되었죠. 되었는데 모차르트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베토벤이 10대 때 모차르트한테 인정을 받으러 갔다가 뭐 잘 못 됐어요. 그때 이제 원래 베토벤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 수많은 작곡가들 나중에 브람스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베토벤은 근데 그 수많은 작곡가들이 어디로 왔냐면 비엔나.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피아노 있죠. 예, 예. 저 피아노를 베젠도르프를 아주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하는 나라예요. 비엔나. 얼마 정도 되냐고. 예, 가격은 얼마? 우리 부동산과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비싼 거죠. 제 피아노는 1875년도 브람스의 터치가 있는 숨결이 있는 피아노고 제가 다 복원했습니다. 예,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다 한 걸 제가 금수했어요. 금수하고 제가 다시 또 리빌트하고 다시 튜닝하고 어쨌든 이야기가 좀 달랐는데 그걸 두 달 전부터 제가 연습을 했는데 간간이 부동총각이 와서 드럼으로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배트맨을 안 하니까 아 그 정도는 안 돼. 운동을 안 하니까 드럼을 오늘 연주를 하고 앞으로 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분은 여기서 막을 내리고 앞으로 조금 너무 지루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이 토크쇼도 30분 내에 예,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그동안 간간히 연습해왔던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클래식 곡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반주라도 한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좀 떨리더라고요. 예. 많이. 베토벤은 살아생전에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라는 곡을 썼어요. 그 중에서 14번. 그 중에서도 악장이 3개가 있는데 1악장. 1악장인데 나보고 이제 4분이 4박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2분이 2박자예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해석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4분이 4박자로 아주 느리게 연주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분이 2박자로 조금 업템포로 재즈 말하는 업템포 조금 빠른 네. 템포로 하는 수인데 저는 한 그 중간에 맞춰서 하는데 중간 부분에 도미넌트 키가 계속 페달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클라이맥스를 자르고 임프라비제이션 우리의 장기 즉흥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간간히 우리 연습했죠? 뭐 기대됩니까? 예. 방송용 멘트 아닙니까? 아, 예. 기대됩니다. 1, 2, 3, 2, 예. 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야, 오늘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